제가 봤을 때 2천만 원도 넘을 것 같은데 느낌이. 아 부족합니다. 미쳤습니다. 진짜 말이 안 나옵니다. 실제로 봐 너무 이쁘네요. 와 지릅니다. 레이스 모니터도 있는데 코모도 드래곤도 있어요. 코모도 있어 여기? 카톡. 일단 지금 일산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우편에 가게 입구에 왔고요. 지금 지하 입구인데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사장님. 어 네 오셨어요. 아 오랜만이야 오랜만이다. 와. 아 이거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저는 이제 강남에 이제 파로수라는 멀티샵을 운영하다가 와 파로수 이제 일산에 새로 매장을 오픈하는데 아직 매장 오픈은 안 했고요. 11월 29일 오픈하는데 그래가지고 뭐 준비가 좀 덜 됐더라도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오픈 전인데 이제 특별하게 좀 미리 이렇게 네.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가게 한번 이렇게 사람 둘러보도록 할게요. 우와 이게 유리장으로 엄청 깔끔하게 한쪽 벽이 디스플레이 되어 있네요. 파로수를 그대로 옮겨놨어요. 아, 파로수에서 쓰던 거야? 네네네. 얘 뭐지? 부추류네? 호주 베베케코. 이렇게 노란 색깔 칼라는 이제 주로 얘네가 야행성이라 밤에 활동할 때 이런 발색이 올라오고요. 낮에는 약간 좀 거무튀튀한 발색인데 밤에 되게 이쁜 편이에요. 얘는 되게. 지금 알을 계속 낳고 있어서 지금도 알을 갖고 있네요. 이렇게 분양가가 어떻게 되지? 제가 키우는 아이들입니다. 아 가족이구나. 네 가족. 샵 리뷰를 갈 때마다 항상 나오는 가족 이야기. 아 여기는 제로네? 비어디 드래곤. 네 맞아요. 아 이쁘네요 역시 여전히. 아 컬러드리자드. 네 컬러드가 좀 많이 있어요. 제가 컬러드를 되게 좋아해서 그쪽 줄은 다 컬러드거든요. 아, 이 좀 밑에 라인들. 네. 이 친구는 이제 블레이징 블루라는 라인 브리딩 된 종이에요. 완전 새파랗게 크는 애예요. 아 근데 이런 발색이 완전 새파랗게 변한다고? 뭐 머리 빼고 몸 전체가 완전 파란색이 돼요. 아 컬러드들이 상당히 많네요 진짜. 얘는 제가 이제 매장을 하기 전부터 엄청 키우고 싶었던 애들. 에게르니아 호스머리인데 야 얘들 몸값이 어마어마한데 이 친구들이. 네 얘는 좀 고가종이에요. 얼마지 얘들이? 얘는 한 쌍에 800만원. 800? 한 쌍에 800만원? 네. 와 가격이 무자비하네 진짜. 아! 개구리. 덕후하면 또 개구리. 일반적인 화푸는 아니고 눈이 파란색인 블루아이. 아 맞네. 네, 블루아이 화이트 트리플. 아 양소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들 진짜 색감이 좀 오묘해서 진짜 이쁘네요. 아 예 확실히 색감이 완전 달라요. 아 그린트리 모니터. 네. 아 이쁘다. 얘는 이제 헬메티드 이구아나. 네 사실 이름이 헬메티드 이구아나긴 한데 이구아나는 아니고요 바실리스크 종입니다. 아 그렇네. 딱 네. 느낌이 네. 바실리스크랑 되게 많이 다르네. 네 얘네 특징이 요 볕. 이제 경계할 때나 위협할 때 옆에서 이렇게 세워서 자기가 커 보이게 하는 종이에요. 얘네가 비바리움 꾸며놓으면은 지금은 붉은색 발색인데 초록색도 됐다가 뭐 보라색도 됐다가 색깔의 변화가 되게 다양한 종이에요. 오 좀 특이한 친구가 있네요 이게. 좀 보기 힘든 친구들이에요. 제가 일반명은 까먹었는데 학명이 갈로띠아 갈로띠아 갈로띠아라서. 뭐라고? 갈로띠아 갈로띠아 갈로띠아. 엄청 이뻐요. 성격도 되게 좋아서 얘도 가족구입니다. 아 가족이야. 네 성격이 너무 그러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오만데즈트 라세르타도 이렇잖아. 네 그 다음에 얘네는 과일도 좋아해서 슈퍼푸드도 잘 먹고. 아 슈퍼푸드도 먹어? 네 망고나 바나나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해요. 진짜 괜찮은데 이거? 태국 미니어처 버전. 매력 오신다 너. 얘는 이름도 있습니다. 만철이. 만철이? 네. 아 만철이. 이게 라세르타 종이 좀 매력 넘치는 게 혓바닥 낼름거리는 속도가 맞아요. 이게 거의 보면 막 엄청 귀엽거든 이게. 낼름낼름낼름거리는 게 이쁘다야. 역시 오만해졌던 라세르타. 제가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좋아하는 종입니다. 세일핀 아니나? 네 맞아요. 안본 세일핀. 아 안본 세일핀. 한 쌍이에요 한 쌍. 눈빛이 좀 많이 개승출이하네. 얘들 성체가 돼야지 진짜 이제. 맞아요. 성체가 돼야지 우리의 도시 올라오니까. 그렇지 진정한 이제 뭐 와 너 째려본다. 눈빛이 장난이 아닌데 얘가. 너는 누구니? 얘는 엔젤 아일랜드 처갈라. 다른 처갈라랑은 좀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어요. 살짝 모니터 같은 느낌? 외형이 되게 와일드하네. 잘 먹는다. 이파리만 좋아하는구나. 블랙헤드 블랙헤드 블랙헤드. 야 나 진짜 블랙헤드 볼 때마다 너무 이쁘다 이거. 나 예전에 얘를 너무 키우고 싶은데 구하기 어려워서 이제 보급형 블랙헤드 워마 키웠어.
벽에 뭐가 걸려있네. 요 친구들도 제가 한번 얘네는 꼭 보여드리고 싶. 차화개코는 흔히들 아실 텐데. 아 차화개코. 얘네는 알지. 이제 목부분에 이제 흰색 카라가 들어간 라인 브리딩 목부예요. 한 2-3년 전에는 한 마리에 1,000만 원 정도. 우와. 그렇게 비싼데 지금은 되게 많이 저렴해졌어요. 아 진짜 이 목의 이름에 걸맞게 좀 신생 무늬가 있네요. 네, 일반 차화는 이런 게 아예 없어서 얘네가 확실히 도드라져요. 뭔가 좀 특이한 게 있네요. 카펫이네? 정글 카펫이 맞긴 한데 일반 정글은 아니고요. 독일 쪽에서 얘네를 라인 브리딩 시켜가지고 저먼 블러드 라인 정글이라고 그 패턴 부분의 노란색이 극대화된 목표예요. 아 그래 어쩐지 좀 보는데 컨트라스트가 강한 느낌. 네 맞아요. 이게 사육장에 보시면 이렇게 카펫이 저 위에 쉬고 있으면 밑에 쪽에 이렇게. 아 이거 물 색깔을 일부러 이렇게 낸 건가? 의도한 건 아닌데 이제 유목 물이 빠지면서 되게 이쁘게 됐어요. 이 물 생활 하시는 분들 일부러 이 물 색깔 낸다고 이렇게 하신다던데. 네. 일부러 한 게 아니구나. 아 그쵸. 어 밑에 또 있네 뭐가? 얘는 아. 레스 안틀리안 이구아나라고 해서 아. 지금 우리나라에는 한 마리 있어요. 어 이거밖에 없다고? 네. 아. 얘도 엄청 고가종이에요. 아 이게 조명이 위에 지금 노란색이라서 그런데 완전히 거의 회색빛깔. 얘네 안틀리안 레스 특징이 머리가 하얘지는 거거든요. 와. 야 근데 뭔가 진짜 일반적인 이구아나랑 느낌이 확 다른데 진짜. 그쵸. 너무 이쁜데. 와. 아 등에 돌기 너무 이쁘게 잘 자랐다. 지금... 제가 볼 때 가장 매력 포인트는 여기 두개골에 난 뿔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오 그렇네. 와 얘들은 몸값이 얼마 정도 하지? 분양하는 가격이 얘 1200만원. 와 진짜 여기는 지금 1000만원 500만원 넘어가는 라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지금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저도 누아미? 누아나? 네 누아미에요. 아 누아미 퓨어 누아미. 네. 어, 아 귀여움이들 번식하시면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겠죠. 아 번식을 해야지. 와 주머니에 넣어가고 싶다. 어 릴리 어느 샵에 가도 빠지지 않는 릴리 여기도 있네요. 분양 목적이 아니고 제가 키우고 싶어서. 얘는 분양하는 애는 아니고요. 아 가족이네. 네 제가 너무 키워보고 싶어서 데려왔어요. 아니 근데 파충류사에 보호가 왜? 야 이거 왜 있는 거냐 이게 보호가. 보호도 제가 너무 좋아해서. 어? 파워카 보호라고 이제 한 30cm까지 커지는 애들이거든요. 귀엽다 근데 애들. 눈동자 움직이는 게 보여서. 어. 그렇죠 눈동자 엄청 잘 움직이죠. 귀엽네. 이 사람이 앞으로 다가가면은 눈 굴리면서 사람을 쳐다봐요 막. 아 그렇네. 파충류사에서 이걸 분양한다고? 조져놨어. 일반적인 반소생 거북이랑. 패킹들이네요. 네. 패킹도 이렇게 디스플레이되어 있네요. 하이화이트 리버스 스트라이프. 아, 이 수리나몬 프로. 얘는 차코한 팩맨. 얘는 똥싼 팩맨. 얘네는 실제로 꺼내서 보셔야 돼요. 와, 진짜 예쁘죠. 아, 귀엽다. 그 스타워즈에 나오는 괴물 아세요? 그거 닮지 않았어요? 어, 귀엽다 얘들. 걔는 플로리다 박스 터틀. 얘는 세발가락 박스 터틀. 어, 이거 멕시칸 자이언트 머드 터틀 아니야? 네, 맞아요. 맥점. 오, 야, 오랜만에 본다. 생긴 거 먹다 뭐야 이거? 아 이거 레이스 모니터. 네 레이스. 헐 갑자기 이뻐 보이기 시작하네. 또 성격 봐라 이거. 우와 레이스 모니터 몸값이 어마어마한 친구들입니다 이거 진짜. 우와 오우 야 너 유튜브 찍을 줄 아는구나 입 벌리고. 와 어야야야 깜짝이야 씨. 오우 진짜 멋집니다. 아 레이스 모니터 얘는 몸값 1000만 원이 막 넘어가지 않나? 그쵸. 와. 얘는 지금 안 꼬시고 아직 못 보신 것 같은데 오른쪽에 더 대박인 애가 있어요. 헐. 오! 얘는 이제 수컷 성체인데 벨레이스 모니터예요. 벨레이스 이제 레이스 모니터인데 우성 모프예요. 우성 모프 벨레이스 처음 봅니다 저도. 와 미쳤다. 거의 다 커가는 것 같은데? 네 이제 거의 성체라고 봐도 돼요. 우와 와 미쳤다 진짜. 국내에 지금 레이스 몇 마리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일반 노멀 레이스는 등에 얼룩말처럼 무늬가 있는데 얘네는 그 무늬가 사라지고 밴드 형식으로 무늬가 바뀌어요. 벨레이스 모니터의 특징이에요. 분양가는 공개하실 수 있나요 혹시? 진지하게 이제 입양 의사가 있으시면 전화 문의 주신 분들께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 2000만원도 넘을 것 같은데 느낌이. 아 부족합니다. 미쳤습니다 진짜. 말이 안 나옵니다. 실제로 뭐 너무 이쁘네요. 와 지릅니다. 레이스 모니터도 있는데 코모도 드래곤도 있어요. 코모도 있어요 여기? 코모도 여기. 아이씨. 사실 얘네 사육장 주인은 저쪽에 머리만 내밀고 있네요 지금. 아, 코모도는 네가... 그냥 친구고. 아 이제 아 네가 여기 사는 애고. 네 얘는 핑크톤 스킨크. 아 핑크톤 스킨크. 얘는 코모도. 네. 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